방송을 통해 살아 숨쉬는 이곳 청도 읍성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전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건 아주 뜻깊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열 청도군수님을 비롯해서 또 청도군의회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환 오 대대장님 감사합니다. 김동명 지부장님, 정혜용 회장님, 박윤재 원장님도 자리해 주셨고 군주노인회 홍표덕 회장님, 그리고 도주 줄다리기 전세 고전 회장이신 박창복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네요. 오늘 청도읍성 밖의 행사는 매년 사라져가는 정통 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양한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명 장수와 나라를 태평 선대를 기원하고 한해 국민 농사를 기원하고자 새마 삼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하양업 새마 삼단체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확신단결하고 주민 화합은 물론 새마 정신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생명과의 역동적인 청도 건설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이곳 청도 읍성 주변에는 국가문화재인 석빙고, 도주관, 또 동원, 향료를 비롯하여 한국 코미디 창작타운, 또 와인터널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청도 읍성은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문복원 또 읍장터 등 문화 관광 기반 시설을 지금 한창 복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인근 하양읍 삼층리에 소삼 경기장에서 어제부터 4월 2일까지 전통 민속 소삼 대회가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2일까지 개최되는 청도 유정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여 주말 청도에서 보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찾고 싶은 청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읍성박에 우리 은면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좀 날씨가 기후로 저도 미자 적어할 줄만은 일일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어떻게나 또 읍성 밝기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읍성 밝기 순서입니다. 읍성은 먼저 만장기를 선두로 하여 하양농악단이 출발을 하고 두 번째는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무병자수 깃발과 가정화목기, 풍년농사기, 청도대박기, 태평성대기, 만사형도기 순으로 출발하고 네 번째 한복을 입은 여성과 어르신들, 다섯 번째 오늘 참석하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회 읍성밝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